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람의 신, 물의 신, 새의 신, 바다의 신이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소리를 모아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신들만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알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낮과 밤을 다스리는 신 이차문화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옳지.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선물해주는 거야. 말과 글이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슬픈 얼굴이었어요. 말도 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아내인 익스첼이 이차문화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까요? 신들을 모두 불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까를 물어봅시다. 이차문화와 익스첼은 신들과 의논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신들이 아름다운 정원에 빙 둘러앉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땅 위의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차문화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했어요. 그때 신들 중에 한 명인 아킨츠쿠가 말했어요.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바람의 신이시여, 당신이 밭을 지날 때 사르락 사르락 하며 나오는 소리를 모아주세요. 물의 신이시여,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모아주세요. 바다의 신이시여, 철썩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모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킨츠쿠는 새의 신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은 제잘제잘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모아주세요. 신들은 아킨츠쿠가 부탁한 것들을 열심히 모아왔어요. 아킨츠쿠는 신들이 가져온 소리를 항아리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뭇가지로 정성스레 저었어요. 한참 후 항아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하하하 경쾌한 웃음소리 같고 어떻게 들으면 흑흑흑 슬픈 울음소리 같기도 했어요. 때론 부드럽게, 때론 구슬프게 들리는 이 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이에요? 신들은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이 소리를 이제부터 음악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아킨츠쿠는 항아리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서 루루루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아리 속의 음악을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주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야. 사람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했답니다.